안녕하십니까. 발산초등학교 5학년 백연정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쉽고도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며 시작해 볼까 합니다. 달기 먼저일까요? 아니면 달걀이 먼저일까요?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달걀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이 먼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한 달기라면 상대가 먼저일 수도 있었겠다고 말하겠죠. 저는 여기서 오늘의 주제인 학교폭력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초등학생에게 가장 화나는 일과 슬픈 일, 저는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학교폭력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꿔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로는 쉽지만 실천으로 옮기기엔 제법 어려운 일인데요. 제가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몇 해 전 저희 반은 반 장기자랑 준비로 바빴습니다. 그 중에서도 걸그룹 팀에 저와 친한 여러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노래를 고르고 연습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견을 낸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의견이 달랐기에 그 친구는 저희 팀에서 나가게 되었고 그 후로 우리는 서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때 우리들 사이에서 왕따가 존재했던 것일까요? 시간이 지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당시 자신이 왕따를 당했다고 생각했었고 저를 비롯한 다른 어떠한 친구도 그 친구를 따돌린 적은 없다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조금이라도 알아주고 위로해 주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기억을 남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미안한 마음에 그 친구의 눈을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친구에게 직접 다가가 용기 내 먼저 말을 건네볼까 합니다. 학교폭력, 나도 모르는 사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모두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기를 실천합시다. 감사합니다.